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 미국인, 한국에서 나고 자란 친 한국인의 같은 상황, 다른 표현.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비비지 엄지의 진짜 엄지척 영어. 그래서 특집 타미영 앤 비지영. 비비지의 막둥이 엄지씨 굿모닝. 굿모닝. 그리고 또 쟁이 타일러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우리 엄지는 본명이 있어요. 김예원이죠. 네. 오, 예원인데 예원이라는 이름도 이쁜데 처음에 왜 시작할 때 엄지라고 지었어요? 대표님께서 그 선배님 아실 것 같은데 마나까치? 그 외인 공포의 네. 외인 구단에 그 되게 유명했는데 여주인공이 엄지잖아요. 까치 여자친구가 엄지여가지고 이제. 그 저희 그룹 이름이 여자친구니까 뭔가 그치. 여자친구에 걸맞는 이름으로 엄지가 너무 생각이 나서 꼭 하고 싶으셨대. 네. 뭐 아기자기한 느낌도 있고 막내이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저한테 주셨는데 타일러는 혹시 예명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타일러예요. 그렇습니다. 자, 타일러 요제프 러쉬 그리고 네. 김예원씨 현재 엄지 네. 자, 특집 함께 하겠습니다. 타미형의 비지형인데 찐 미국인 타일러와 찐 영유 출신 비비지 엄디 씨가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할 거예요. 오늘도 사연 만나봐야죠. 뮤직 주세요. 철가루 이정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야식으로 라면을 즐겨 먹어요. 그래서 끓이기 전에 항상 여동생한테 물어보죠. 야, 너 라면 먹어? 안 먹어? 아, 나 안 먹어. 살쪄. 아, 진짜지? 진짜 안 먹지? 안 먹는다니까. 그만 좀 물어봐. 근데 제가 라면을 끓이면요, 다가와서 꼭 이래요. 와, 라면 냄새 대박이다. 오빠, 나 한 입만. 뭐야, 너 안 먹는다면서. 안 돼. 아, 취사해. 한 입만. 응? 딱 한 입만. 한 입만. 아, 이거 진짜. 아, 옆에 와서 한 입만. 한 입만. 노래를 부르고 꼭 뺏어 먹어요. 이 얄미운 한 입만. 아,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이 한 입만, 한 입만. 근데 진짜 와, 라면은 안 먹고 싶다가도 누가 끓인 걸 보면 꼭 한 입만 먹고 싶어져요. 그죠? 타일러도 이 느낌 공감할 수 있어요? 한 입만. 아, 그쵸, 당연히. 예. 이게 미국권에도 이런 게 있어요? 누가 그럼요. 요리를 하거나 그러면? 아, 네, 당연히. 아, 다 인간인데 뭐. 그렇겠군요. 저는 사실 라면에 대해서는 한 입만을 잘 안 하는데 다 같이 이제 다양한 메뉴를 시켰다. 그럼 이제 남의 게 꼭 궁금해져요. 그렇죠. 저는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내가 하얀 국밥을 시켰으면 누가 얼큰 국밥을 시켰다. 저걸 꼭 먹어보고 싶어요. 나 알아. 한 입만 진짜 한 입만 먹어보고 싶은 진짜 한 입만. 그런 아, 내 것도 줄 수 있을까 한 입. 야, 그러면 비비지 엄지의 진짜 엄지척 영어 지금 와, 한 숟갈만 한 입만 어떻게 할 거야? 비지 형 한 입만 준비한 표현은요? Looks good. 느낌이 야, 느낌이 너무 살지 않아요? 느낌이 이게 looks good 하면 안 되는데 Looks good. 자,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엄지에 그 야 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One more time, please. Looks good. 아, 근데 이런 거 너무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이 억양을 굉장히 완벽하게 네, 깨뚫고 있는 연기를 동행해서 하니까 너무 잘했어, 엄지가. 근데 이런 게 솔직히 그 언어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한국말로는 막 이렇게 이 looks good 하면 이거 뭐 맛있겠다 같은 거잖아요. 맛있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아, 맛있겠다. 그 에이. 억양이 달라야 되는데 너무 잘 감사합니다. 맞춰주셔가지고 야, 이건 그냥 바로 타일러가 그냥 합격하는 정도로 타일러가 너무 좋다고. 엄지 근데 왜 이 표현을 딱 준비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어요? 아, 예.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입 아 이렇게 벌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맛있겠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야지 뭔가 한 입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 입만이라는 표현 자체는 딱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그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찐 미국인 타일러는 어떤 표현을 가져왔을까요? 한 입만. 타미 형은요? Just a bite. 여기는 연기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Just a bite. 네, 아니고요? Just a bite. One more time, please. Just a bite. Just a bite. 왜 이걸 갖고 왔죠? Just a bite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 입만
bite이라는 말이에요. 네. bite. bite는 한입이고 just a bite는 한입만을 한입만. 말하는 거고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아니면 먹게 조금은 먹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 어릴 때 뭐 있잖아요. 뭐 맥땡에 뭐 부모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아, 해피밀을 네. 받았는데 뭐 저만 사주셔가지고 아빠가 그래서 아, 햄버거 지금 just a bite 하고 이제 엄청 크게 이렇게 한 입을 드시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네. just a bite 하고 이렇게 맞아. 부모님이 한 입만 이렇게 먹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이트는 스펠링은요? bite, b-i-t-e, bite. 타미영 앤 비지영, 이정환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럼드 씨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bye.